지난주 아빠의 드라마 촬영장에서 꼬마 거지로 변신한 삼둥이. 최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조선에서 온 꽃거지 삼둥이.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 안 되는 꽃거지들의 생활 연기. 오늘 삼둥이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다시 시작된 오후 촬영.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아버지, 초가집에 부딪히겠어요. 조심하세요. 아버지, 내가 삼촌이 멋있어요. 여기는? 야, 아버지가 죄를 짓고 귀한 거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여기? 네, 개울까? 멋있다. 개울까? 아예. 올챙이 한 마리. 꿈을 꿈을래. 헤엄치다. 가수. 다리 꼬물꼬물 팔딱 개구리 됐네. 자, 쌀 사세요. 쌀 사세요. 자, 우리 저 거지 준비되셨나요? 네, 아버지. 네, 준비됐나요? 네, 아버지. 그래, 울어야 돼. 울 수 있어? 울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봐. 자, 누가 잘 우나 보자. 하나, 둘, 셋. 울어야 돼, 이제. 울어야 돼, 이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마세 우는 연기 해봐. 아기가 울잖아요. 마세 아기 됐다고 생각해. 민국이 얘기 됐어, 울어 봐봐. 네, 파이팅! 자,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까메오 촬영을 위해 거지 분장 점검에 나선 삼둥이. 자, 울어야 돼. 네. 앉아서 해야 돼. 앉아봐. 자. 예, 대출. 왜? 왜? 같이 울자. 아버님 저 뒤에 숨어 있을게. 울어야 돼. 우리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조금씩. 예. 먹을 거 저기 바가지 놓고 우리 동둥이 중에 하나가 먹는 척 하고. 그래, 저쪽이다. 잠깐만. 아닙니다. 저쪽. 들어가세요. 드디어 본 촬영 시작.
자, 잘 됐어. 진짜 좋은 걸로 완전. 근데 분장한 거 보니까 그냥 귀엽기도 했고 그래도 뭐 곧잘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출연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만세 첫 출연을 축하하고 제가 일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